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하면 멘트가 들리네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요. 여기선 도로에 시작하니까 N에 놓으십시오. N에 놓으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은 차오죠, 그죠? 차오 출발하지 마시고, 차 안 오는 거 확인되면 좌우 확인하고 기어 놓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끄고,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십시오. 우회전할 거니까요. 횡단보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자, 서행으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 들어갑니다. 자, 4km 정도 가서 유턴할 거니까 2차로 진행하시고요. 1차로 한 거 진행 상관은 없는데 2차로 진행하십시오. 그냥 나중에 진로 변경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날 확률이 큽니다. 50km 이상 또는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자, 15초 중에 5초만 50km를 넘으시고요. 자, 80을 넘으시면 실격이니까 80 넘지 마시고.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70km 표지판 보이죠? 8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신호등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니까 바로는 안 바뀌겠네요. 편하게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아직 횡단보도 17초, 그죠? 18초? 절대 바뀔 수가 없죠? 8초, 7초? 저거 바뀌고도 한 10초는 더 줄 것 같아요. 도로폭 여기가 주도로니까. 여기도 뭐 안 바뀔 것 같네요. 저쪽이 초록불이니까. 저게 바뀌면 여기 바뀔 것 같아요. 내리막 가속에 주의합니다. 자,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자, 2km 정도 더 가서 유턴할 겁니다. 아직 뭐 진로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신호 지나서 차가 뭐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 변경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점선 5개 가서 진로 변경할 겁니다.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진로 변경 다 끝나고 나서 3초 뒤에 하나, 둘, 셋 깜빡이 켜시고. 자, 초록불. 횡단보도 살아 없으니까. 진로 변경 위치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편한 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전방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겠네요. 자, 여기는 60km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10km 초과를 안 봐줍니다. 그래서 60km를 넘으시면 실격되니까 60km 안 넘게. 약 100m 앞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500m 유턴 신호등 주의하시고. 62하로 좀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58km입니다. 지금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300m 앞 유턴.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신호등 주의하시고요. 150m 앞 15mm.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껐다가 다시 캡니다. 바로 1초 만에.
자, 좌회전 들어와 있죠? 좌회전 또 보행식으로 10턴. 핸들 다 돌리시고. 자, 2차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홀. 네, 2차로. 제한 속도 60km. 마찬가지, 60km 초과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보고요. 60km 구간. 또 신호 초록불. 자, 500m 우회전. 멈추면 중립 넣어야 되겠죠? 중립.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150m 후에다 우측간 빨리 키시고 미리. 자, 우측 안전 확인 한번 하시고. 횡단보도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사람 없으니까 진행.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안 꺼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여기는 300m 우회전. 여기는 60km로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km로 도로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간 밝히고. 자,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3초 정도 정지합니다. 그냥 우회전 하시면 안 돼요. 실격돼요. 자, 초록불이면 정지할 필요 없어요. 서행으로 그냥 우회전. 여기는 이제 우회전 도로는 아니고요. 그냥 주차장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측 깜빡이 켜주십시오. 우측 깜빡이 켜시고, 방지턱 30mm. 여기 40km 도로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뭐 속도 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자, 오른쪽. 네. 보행자 주의하시고요. 이제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종료하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자, 종료 멘트 나오죠? 그러면은 핸들 똑바로 하고 우측 깜빡이 켜고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을 끄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